국물 먹어볼게요. 건더기 스프 하나, 셋. 9월 4일인가 5일에 나왔어요. 이거 비빔면 면 같이 생겼네. 이거 별거 없어요. 액체 스프 넣고 면 같이 넣고 딱 2분만 더 끓이면 된대요. 네, 액체 스프 먼저 넣겠습니다. 면은 뿔 수도 있으니까 액체 스프부터. 오 뭐야 이거. 오이 뭐야 이거. 룰루라 설회 유벤투스님. 오이 뭐 막 별로 외관상 안 좋은 게 막 들어가네. 면을 넣겠습니다. 면 하나. 보여드릴까요? 안 보이죠? 면이 되게 얇아요. 세 개. 오늘은 신제품 라면을 들고 왔습니다. 가뚜기에서. 가뚜기 하다 보니까 미역국에 면사를 넣었더라고요. 그 이름 아래 소고기 미역국 라면. 지금 앞에 있는 건 세 봉지고요. 홈플러스에서 구매했어요. 동네 뭐 편의점 세 군데 마트 뭐 돌아봤는데 없고 이마트 모래도 없고 해갖고 온라인 홈플에서 5봉지 4,980원에 구매했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, 제 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면은 비빔면 면처럼 얇아요. 그리고 면에 쌀가루가 10%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, 그리고 냄새는 100% 미역국입니다. 국물 먹어볼게요.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. 국물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조미료 들어간 미역국이에요. 예, 국물은 맛있어요. 진짜 미역국이고, 예, 조미료가 느껴져요. 근데 면이 아무래도 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역국하고 면하고 따로 노네. 면은 별로예요. 예, 면 따로 놀아요. 근데 국물은 진짜 맛있어.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국물 이거 하나 끓여가지고 밥 말아 드세요. 그 사리곰탕 드셔보신 분들을 다 드셔봤죠? 사리곰탕 드시면 사리곰탕도 면은 맛없어요. 사리곰탕 면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면이 맛없어. 근데 국물은 맛있어. 딱 그 느낌이에요. 이건 면이 얇은데, 예, 면하고 미역국하고 따로 놀아요. 딱 그거예요. 근데 국물은 진짜 아 근데 국물은 맛있는데?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 라면이네. 엔간한 인스턴트 미역국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?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김치거든요? 방에 사회분 정도 계신데 추천같이 자 공짜입니다. 아니 나 캐스팅 안 해도 되는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기에 면은 별로예요 여러분. 진짜로
그렇죠. 국물은 최고예요. 근데 면은 밍밍해요. 다들 가뚝이라고 부르더라고. 저는 안성탕면을 제일 좋아했었는데, 안성탕면이 맛이 바뀐 거 아세요, 여러분? 그 뒤로는 삼양라면으로 넘어왔어요. 해장에 좋을까요?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면이 근데 너무 생각보다 맛이 없네. 밥 빨리 먹고 싶었고, 면 빨리 먹으려고요. 다섯 봉지에 현재 홈플러스에서 4,980원입니다. 저는 동네 편의점하고 마트 돌았는데, 세 군데 돌았는데 못 사갖고 인터넷으로 어제 주문해갖고 오늘 받았어요. 아예 밥 말아 먹으려고 옆에 햇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미역도 많이 들었고, 소고기도 들었어요. 이게 인기가 많나 봐요. 근데 나도 얘기를 들었고 보긴 했지만은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진짜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면은 별로예요. 근데 국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진짜 MSG 많이 들어간 맛있는 국물이야. 국물은 진짜 미역국이야. 완전 맛있어. 국물은 뭐. 나도 30평생 미역국에 라면 넣는 거 처음 봤어요. 저는 편의점에서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인터넷 배송 받았습니다. 국물 맛있어요. 소고기, 소고기, 보이죠? 소고기, 소고기. 아, 조명을 라면이 허위해가지고 닭 뭐냐 감도를 낮췄더만 이렇게 됐네요. 술 먹고 해장하는 것처럼 이거 먹고 밥 말아도 되겠다. 소고기. 15원치 넣어놨네. 아, 그래도 100원어치는 될것 같은데. 한 봉지에 소고기가 100원어치가 안 될까? 뭐, 양지살이라 그랬나? 안산타면 맛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산타면 빠돌이였는데 그나마 저건 큰 거야. 방금 보여준 소고기는 아, 두 봉지 먹고 밥을 두 개를 먹을까? 너무 막 밥만 떠다니네. 김치 하나 올려서 이 신김치. 밥말면 맛있는 라면. 밥을 말아야 맛있는 라면. 깍두기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.
먹어볼까? 뭐가 깻잎이고 뭐가 미역국인지. 아니, 미역을 좀 많이 잘게 조절해. 이거 빨리 끓여 먹으라 그랬을 것 같은데 미역이 너무 막 자라. 미역국 끓이다가 망하면 저 수프만 넣어도 되나요? 아, 그래도 될 것 같아요. 오뚜기에서 미역국 그 팩에 만들어 팔지 않나요? 그거 뭐 농축시켜 놓은 느낌인데? 그죠? 거의 개당 1,000원이죠. 말아 드시면 진짜 맛있는 라면인데 면은 진짜 별로예요. 면이 맛없다고는 안 할게요. 근데 진짜 별로예요. 비빔면이고요. 굵기도 딱 비빔면이에요. 면하고 미역하고 따로 놉니다. 하지만 하나 끓여가지고 면 훅 빨리 먹고 밥 한 숟가락 말아 먹게 진짜 맛있는 라면이에요. 뭐 나는 가뚜기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. 뭐 사람들이 가뚜기 가뚜기 하는데 뭐 어쨌든가 맛있네요. 예, 국물은. 추천! 지찬! 구독!